엄청나다, 엄청나. 가리산은 강원도 홍천군과 춘천시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1051m입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가리산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하여 합수곡 갈림길에서 가석고개를 거쳐 가리산 정상에 오르고 무쇠말재를 거쳐 가리산 자연휴양림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총거리는 7.5km이고 소요시간은 약 4시간입니다. 시작은 유유자적이다. 올라가면 어떨지 몰라도 일단 시작은 시원하고 좋네. 여기 레포츠가 많은가 보네. 예쁘다. 시원하네. 몸에 더워 죽겠구만. 큰 더미를 쌓아둔 모양을 가리라 부르는 데서 이름 지어진 가리산은 정상의 거대한 바위 산봉이 가리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5km야. 3.9에서 왜 갑자기 5km로 됐지? 여기는 물이 없어. 여기는 이쯤 산밖에 안 되는데. 더워. 너무 무네. 이렇게 가야 되네. 근데 왜 이렇게 둘러가? 진짜. 가리산 북쪽은 소양호가 막고 있어 춘천 쪽에서의 접근은 소양호 유람선을 타야 하고 접근이 용이한 홍천 쪽 가리산 휴양림을 기점으로 주로 산행이 이루어집니다. 가리산은 울창한 숲이 덮인 전형적인 육산으로 부드러운 능선이 이어지다 정상 근처에서 유별나게 우뚝 솟은 바위 산봉이 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뭐 볼거리가 있나? 어떤 모습이 나올까? 옆에 여기 이봐. 와, 정말 살벌했네. 이걸 어떻게 올라갔지?
와, 와, 사방이 빵 뚫렸네. 가리산은 홍천 구경 중 이경으로 강원 제일의 전망대로 불립니다. 가리산 풍바 열굴. 눈을 보면 안다고 저기 앞면을 봐야 되네. 이렇게 보니까 사람 얼굴처럼 보이네. 어머, 저건 눈처럼 보인다. 여기 속 들어갔는데. 와, 근데 코, 입. 오, 정확하네. 아, 저기네. 조금 나무에 붙어서 이러고 있나, 내가. 아, 이렇게 바위하고 소나무하고 이런 게 어우러지는 게 되게 좋아. 와, 야,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무 봐. 소나무. 있잖아, 산보. 뭐야. 아무것도 없는 평지고. 와. 아, 예쁘다. 가막산 느낌이 나나? 팔봉산 느낌이 나나? 바위 속에서 살 수 있어? 와, 진짜 소나무? 질기게 살자, 소나무처럼. 응? 대단하다. 또 두두두두두두두. 제트부스. 오늘 1타 3피 마지막 산입니다. 아, 힘들어.
하고 안쓰러워서 차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아이고. 아주 편히 누워 계시구만. 앞에 가세요. 그렇지. 예쁘다. 아. 예쁘게 만들어놨어. 오늘 가리산 산행은 1일 3산 마지막으로 힘은 들었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나 좋은 산이었습니다.